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저처럼 귀농을 꿈꾸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도시 농부나 주말 농부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화단을 가꾸는 정원사들도 많이 계시고요. 반려식물, 식집사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식물을 키우고 사랑하며 치유와 행복을 누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 가을은 날씨도 좋았고 단풍의 색도 유난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설레게 했던 가을 단풍잎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저는 농부가 된 후부터 자연이 주는 이런 선물들을 소중히 합니다. 저는 이 낙엽을 소중한 보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낙엽을 쓰레기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텃밭을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낙엽을 이용해서 식물들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종합 영양제를 제가 만들 겁니다. 제가 지난 2편 영상에서 텃밭이 있는 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텃밭이 아니고 화분이나 아파트 재배, 좁은 면적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퇴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2편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흙을 살리는 법 2편을 제작한 지 8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미생물들이 확 번져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낙엽이 떨어지면 꼭이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생물 번식이 더 빠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 작업을 해주고 있지만 저는 한달 정도 지난 후에 이 미생물들이 번식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날씨가 따뜻하고 습도가 있어서 그런지 미생물들이 빠르게 번식이 되었습니다. 가을에 토양이 비어 있을 때 이런 작업들을 해주면 내년 농사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도 건강해집니다. 바짝 말라있던 낙엽들이 겨우 내내 잘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파종하게 될때 바로 이 땅을 파서 식물을 재배하면 됩니다. 이곳은 작업을 다 해두고 수분을 준 다음 잡초매트를 덮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수분이 잘 유지되어서 미생물 번식이 빠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관찰도 하고 비교도 하기 위해서 반대편에는 똑같은 작업을 해주고 잡초매트를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을 헤쳐보면 낙엽들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수분도 다 날아갔고요. 아무리 파보아도 미생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땅 표면을 파보았더니 땅 표면에는 미생물들이 약간씩 번식이 되어 있습니다. 땅 표면에 미생물이 번식이 되어 있는 것도 낙엽이 덮고 있어서 수분이 유지되어서 미생물들이 번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은 꼭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토양에 바로 만드는 이 작업은 2편 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식물에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영양제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재료는 깻묵입니다. 방앗간에서 들기름을 짜고 나온 깻묵입니다. 깻묵을 큰 다라이에 다 채워줍니다. 이 깻묵에 물을 채워줄 거기 때문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저는 이 딱딱한 깻묵을 깨뜨리지 않고 간편하게 합니다. 깻묵을 다라이에 가득 채우고 가지런히 놓은 다음 산에서 가져온 부엽토를 솔솔 뿌려줍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삶은 것과 밥 남은 것을
이 위에 뿌려줄 겁니다. 미생물의 번식을 빠르게 돕기 위해서 이 고구마를 넣어줍니다. 고구마 대신 감자 삶은 것이나 쌀뜨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구엽토를 가져오는 방법은 제 영상 속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구엽토는 한 줌만 넣어줘도 됩니다. 깻묵에 물을 흠뻑 뿌려줍니다. 그리고 깻묵이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을 채워줘야 됩니다. 깻묵의 통 속에 온도를 올리고 미생물의 번식을 돕기 위해서 비닐을 덮어줍니다. 고무줄을 이용해서 비닐을 밀봉을 해줍니다. 요즘같이 선선한 날씨에는 꼭 비닐로 밀봉을 해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분도 유지가 되고 기온이 올라가서 미생물의 번식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꼼꼼하게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이 모습은 작업을 한 지 일주일 후의 모습입니다. 짜잔! 한번 보실까요?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미생물들이 번식이 돼 있죠?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깻묵에 물만 부어놨다면 이렇게 미생물들이 번식이 되지 않습니다. 부엽토와 고구마 삶은 것과 찬밥 남은 것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미생물들이 빠르게 번식이 된 겁니다. 딱딱한 깻묵도 물만 부어놓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부들부들 다 부서지고 있습니다. 호미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다 부서집니다. 깻묵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발효시켜서 내년 봄에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종합 영양제를 만들 겁니다.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방법대로 놔두었다가 다양한 식물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수분도 잘 머금었고 미생물 배양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 장소로 이걸 떠서 가지고 갈 겁니다. 망치로 때려도 잘 깨지지 않는 딱딱한 깻묵이 부드럽게 다 부서졌죠? 참 신기하죠? 오늘 사용할 재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짝 마른 낙엽이고요. 잘 발효된 깻묵입니다. 그리고 복합 비료입니다. 밑거름용 복합 비료입니다. 이것은 님 유박입니다. 님 유박은 토양 살충제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 가능합니다. 님 유박이라고 검색을 해도 되고요. 님 케이크라고 검색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재료는 유기질 유박입니다. 유박을 어디서 구입하는지 문의가 많아서 잠깐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가까운 농협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고요. 농약방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까만 재료는 잘 부숙된 유기질 퇴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사용할 재료들입니다. 먼저 큰 통을 준비했습니다. 바짝 마른 낙엽을 통에 부어줍니다. 낙엽의 양은 통에 20cm 정도 채워지게 부어줍니다. 깻묵도 통 안에 부어줍니다. 저는 오늘 깻묵 사용을 많이 할 겁니다. 퇴비의 효과를 올리고 농도를 진하게 해서 조금씩만 사용할 거라서 오늘 깻묵을 많이 넣어줄 겁니다.
유기질 TV도 통 안에 솔솔 뿌려줍니다. 저는 오늘 유기질 TV는 조금만 넣어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유기질 TV를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를 조금만 넣어줄 겁니다. 식물 생장에 꼭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은 비료의 3요소라고 합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결핍 증상을 막기 위해서 밑거름용 복합 비료를 조금만 넣어줍니다. 저는 두 주먹을 솔솔 뿌려주었습니다. 유기질 유박도 뿌려줍니다. 유박도 두 주먹을 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토양살충제에 효과를 내주는 님 유박도 넣어줍니다. 이제 모든 재료는 다 들어갔습니다. 재료가 잘 섞이도록 잘 혼합해줍니다. 이 퇴비를 대량 제조하실 분들은 땅에다 만들어두고 비닐로 잘 덮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조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는 깻묵입니다. 낙엽이고요. 유기질 퇴비입니다. 유기질 유박을 솔솔 뿌려줍니다. 화학 비료도 솔솔 뿌려줍니다. 밑거름용 복합 비료입니다. 님 유박도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갈구리로 섞어주면은 잘 섞입니다. 잘 섞이도록 혼합해줍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깻묵을 두툼하게 부어주었고 유기질 퇴비도 듬뿍 넣어줬습니다. 수분 증발과 발효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맨 위에 나머지 님 케이크를 뿌려줍니다. 밑거름용 복합 비료도 솔솔 뿌려주고요. 유기질 유박도 조금만 솔솔 뿌려줍니다. 모든 재료가 잘 섞이도록 혼합해줍니다. 맨 위에 것을 혼합할 때에는 밑에 있는 낙엽이 올라오지 않도록 섞어줍니다.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식물에게 꼭 필요한 종합 영양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한 줌만 식물에 넣어줘도 식물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열매들도 잘 열릴 겁니다. 바짝 마른 낙엽들도 입자가 고운 이런 형태의 퇴비가 될 겁니다. 햇볕의 양과 온도에 따라서 부숙되는 시간은 약간씩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깻묵에 수분을 충분히 주었고 미생물을 배양을 시켜서 이걸 제조를 했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른 깻묵을 바로 사용하실 분들은 이곳에 물을 흠뻑 뿌려주어서 수분을 넣어주어야 됩니다. 실내에서 이 퇴비를 제조하실 분들은 작은 통을 준비하시고 그 안에 비닐을 끼워 넣고 이 퇴비를 제조하시면 냄새도 나지 않고 좋을 겁니다. 이 퇴비의 장점은 화분에 식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나 화초를 가꾸시는 분들, 작은 텃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유용할 겁니다. 식물을 재배하다 보면 영양, 결핍 증세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만든 종합 영양제를 한 줌씩 화분에 넣어주면 식물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됩니다. 화학 비료만 한 줌 주는 것보다 오늘 만든 영양제를 주게 되면 식물의 맛들이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토양도 건강해집니다. 제가 지난 영상 흙을 살리는 법 2편에서 토양에 바로 만드는 법을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텃밭이 없는데 나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텃밭이 없고 화분에 재배하시는 분들도 가능한 방법을 오늘 제조해 보았습니다. 퇴비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낙엽을 가지고 오늘은 퇴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만든 퇴비를 식물에 사용하게 되면 꽃과 잎에 광택이 나고 뿌리와 줄기가 튼튼해집니다. 요즘 곳곳에 자연이 준 선물이 수북수북 쌓여 있습니다. 식물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산골여행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